그러니까 샥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하나만 보고서 한번 신어볼까 하신다면은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하나 신는다고 해서 샥스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슈프림 샥스라이드 2. 보통 이제 이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이 이제 샥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에어 같은 그냥 그 기능성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어는 이제 충격 흡수가 주 목적이라면은 이 샥스 같은 경우는 충격 흡수하고 더불어서 이제 탄성이 있는 폼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프링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이 뛰고 좀 더 멀리 뛰고 그런 이제 운동 능력을 조금 향상시켜주는 시스템인데, 그건 뭐 이제 나이키의 설명이고요. 실제적으로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유럽 쪽이나 그리고 특정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기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샥스가 처음 나왔을 때 나이키에서 이제 그 부분을 광고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이제 보잉이라는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의 모티브가 됐던 게 2000년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 비스카터가 프랑스 센터 머리 위로 넘어서 슬램덩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보잉이라는 광고를 나이키가 만들었고,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나도 저거 신으면은 빈스카터처럼 점프를 잘할 수 있을까,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002년, 뭐 2003년까지는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샥스 모델들이. 근데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었고, 뭐 지금 나왔다고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뭐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신발들하고 디자인이 많이 달랐던 이유겠지만은 대중적인 이제 패션 소품으로서의 인기가 점점 시들해집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이어서 불호였고, 지금은 예전에 나왔던 인기 없는 신발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를 좀 잘못 태어난 그런 신발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샥스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샥스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신는 게 이 원통형 기둥 가진 제품, 요 네 개 있는 요 제품만 제가 유일하게 좀 신는데, 샥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샥스에 관심 없는 분들이 이 제품을 보고서 예쁘다, 수집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사지 마십시오. 그냥 어차피 신발을 신는 거고, 그렇게 사봐야 금방 실증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샥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 하나만 보고서 한번 신어볼까 하신다면은 저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하나 신는다고 해서 샥스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신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샥스 제품은 좀 신다 보면은 이 탄성이 회복력이 떨어져서 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착화감도 신을수록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샥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원통형 샥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프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큰돈 들여서 사지 마십시오. 돈 낭비하시는 겁니다. 이 샥스가 2000년대에 처음 발매를 했는데 R4라고 해서 런닝화가 나왔고요, B4라고 해서 농구화가 나왔고, 그리고 XT4라고 해서 그 크로스트레이닝 제품이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 2004년에 나온 라이드 2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샥스는 원래 좀 퀄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인데, 특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컬러감이나 소재의 질감 모두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느낌입니다. 어퍼를 보면은 메쉬 소재하고 누벅 그리고 가죽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기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과 이 턴, 그리고 인솔과 아웃솔을 보면은 샥스만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N자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스프링백 현상이 있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 샥스만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수호시 같은 경우에 이 안쪽만 보면 굉장히 작은 수호시처럼 보이지만은 뒤쪽까지 수호시로 보면은 굉장히 얇고 긴 수호시가 사용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새끼 수호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솔을 보시면 앞쪽은 에어솔이 사용이 됐고요, 뒤쪽은 이제 4개의 기둥이 있는데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보면은 중간이 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 바깥쪽 기둥 하나가 좀 짧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샥스 제품에서도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 샥스의 아웃솔 같은 경우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샥스 신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이 조금 낮고요, 뒤에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약간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등이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키높이 칼처럼 깐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신었을 때. 그러니까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이 이제 정사이즈 신어도 맞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업 정도 하시는 게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발볼 높고 발등 높은 분들은 1업 이상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 바지하고 신발 신고서 영상 찍어 놨으니까요, 뒤에 붙여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서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 what I would do if I heard your voice across the room at some party in some house with music that's way too loud. I would probably act all cool and nice, try to be seen by your eyes, secretly hoping you notice me, wishing you know it's somebody. So if you're not taken, can we take some time so we can talk until the birds wake up, fill up each other's empty cups, share stories from our lives from when we said goodbye. We could try to find what we left behind, take the good from the bad, leave the rest of the time. If we feel the same when we're sober, then maybe we can start over. If we feel the same when we're sober, then maybe we can start over. Before we fell out of love and we parted ways, we got too used to fighting, all we did was surviving. Maybe we can love it what we used to say, analyze all of the games that we play. Spend way too many nights wiping tears from our tired eyes. So if you're not taken, can we take some time so we can talk until the birds wake up, fill up each other's empty cups, share stories from our lives from when we said goodbye. We could try to find what we left behind, take the good from the bad, leave the rest of the time. If we feel the same when we're sober, then maybe we can start over. If we feel the same when we're sober, then maybe we can start over.